비가 조금씩 오나 봐요. 수영장에 그래도 두 명? 두명 정도 수영을 하고 계시네요. 저 수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수영이 하고 싶어진다. 여기가 아난티코브라는 그 모리 타운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기 가가지고 커피랑 음료, 커피랑 빵 종류 좀몇개 사와서 오빠 일 보면서 먹으려고 해요. 커피. 저희는 오버랩 키친. 아니야, 열은 것 같아. 안 열었어? 그럴 리 없어. 열었는데? 뭐야? 있잖아. 이런 거는 테이크아웃 안 되는 거지. 선생님, 여기서 사는 거는 카페 라떼 따뜻한 거. 야! 시유! 저희는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자라라. 되게 커피까지 샀지만 저희는 입이 토종인 맛이라. 시우 적립이나 할인카드 있으세요? 우리의 아침 라면. 이거를 먹고 여보가 좀 일을 보고 수영을 하는 거야. 수영장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수영 하고 싶지, 저거 보면. 여러분, 제가 또이 책을 읽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읽었어요. 이 정도 남았어. 이거 한 시간이나 한 30분 정도면 다 읽을 양? 이제 거의 다 읽고. 이 책을 끝내고, 요 밑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읽을 만한 다른 책을 사려고 해요. 여러분, 이걸 엄청난 마법의 거울이에요. 되게 길게 나와요. 뒤로 갈수록. 오, 길쭉하게 나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 한 다음에 되면은 수영장 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러고서 이제 오후 일정으로 부산 시내 나가려고 해요. 필라테스도 있어. 하지만 혼자서 필라테스를 할 수 없다는.
도시 부산. 어머나 김서렸어. 오! 부산 돼지국밥입니다. 부추를 넣으라 그랬어요. 뭐 부추를 넣고 간을 보고 새우젓.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수육 먹는 느낌이야. 나가. 짬짬. 뭐 먹을 줄 아네. 마늘. 저희는 맥주와 과자를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게요. 별거 없는 부산 여행인 것 같지만 그래도 둘이 재밌게 놀다 가면 그만이죠, 그쵸? 7시 7분, 8분. 남편이 아침 일찍 운동을 가서 잠이 그때 깼는데 좀 누워있다가 다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려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만 더 누워있다가 남편이 오면 저쪽에 욕조? 욕조 있는 거에서 따뜻한 물 틀어놓고 조금 앉아있으려고. 있어요. 어머, 신기하다. 이건 어제 그 서점에서 산 책이에요. 알랭드 보통의 우리는 사랑일까. 집에서 갖고 온 책은 이제 드디어 다 읽어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안신욕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